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제3과목 계측 방법 시작되겠습니다. 첫 번째, 계측 1반부터 들어갑니다. 핵심 이론 01, 압력하고요, 온도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압력. 처음에 대기 압력 나와 있죠? 여기서 이제 표준 대기압이 있습니다. 표준 대기압은 기본적으로 ATM을 쓰는데요. 1이죠, 1. 1ATM이다. 이게 표준 대기압인데요. 이것이, 이 표준 대기압이 여러 가지 단위로, 표현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쓰여지는데요. 이것을, 유추해서 이해를 해도 되는데, 우리는 시험을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1ATM. 이것은 760mHg 수은주의 높이, 수은주. 760mHg와 같다. 자, 이것은 10.33m 3 같고요. 이것은 10.34 미터 H2 같은 얘기입니다. 숫자를 좀 다르게 쓴 것뿐이고요. 물에 할 때는 이제 그렇게 더 쓰여진다 표현이. 그리고 여기 보면 1.033 킬로그램 펄스 퍼 제곱센티미터 이것도 같고. 자, 그다음에 파스칼 있어요. 파스칼. 사실은 이제 압력의 단위, 기본 단위를 파스칼로 쓰게 되는데. 파스칼은 뉴턴 포 제곱미터를 이렇게 파스칼 이름을 따서 쓰고 있습니다. 파스칼이 뉴턴 포 제곱미터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근데 파스칼로 1ATM은 어떻게 되냐면은 101325 파스칼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쉼표고요. 요 킬로 단위로 하면은 이것은 101.325 킬로 파스칼이 1ATM, 1기압이에요. 그러니까 요 뒤를 가리면은 한101 킬로 파스칼이잖아요. 약한100 킬로 파스칼 정도 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쉽게 101이 나올 거예요. 101.325. 101.325 파스칼이 1ATM이라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이것은 바로다가 보면은 1ATM은 거의 1바랑 같은데요. 이게 정확히 해서 1바가 아니고요. 1바를 조금 넘는다. 1.013 바다 이거예요. 1.013 바. 이제 표준 대기압이다. 이건 이제 PSI, 우리 잘안 쓰는 단위지만 14.7 PSI 단위로 할 때는 14.7이다. 이건 이제 미국에서 많이 쓰는 단위죠. 자, 이렇게 이제 표준 대기압이 다 같은 값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요 1ATM 이걸 기본으로 해가지고 여기 나온 숫자도 있잖아요. 101325 파스칼 760 밀리 Hg 10.33 그 다음에 1.013 바 14.7 PSI 이런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압기압을 보시면은 공압기압은요 1kg pulse per 제곱센티미터 압력 기준인데 자 이걸 1AT 이렇게 쓰고요. 이것은 표준 대기압 1ATM보다 좀 작아요. 0.967 ATM이다. 근데 수은주의 높이도 아까 그 1ATM 760mHg였는데 공압기압으로 1AT는 735.5가 된단 말이죠. 좀 작죠? 바로는 0.98, 10.14m H2O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 압력이 있습니다.
요거는 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간단하지만은 자, 절대 압력. 그래서 보면 절대 압력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죠.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 여기 대기 압력. 대기압. 대기 압력에다가 게이지 압력을 도한 것이다. 게이지 압력. 여기 이제 진공이 될 때는 여기서 마이너스로 되는 것이죠. 예. 자, 게이지 압력,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은 플러스 게이지 압력이 나오고,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 진공 압력에서는 마이너스 게이지 압력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것이죠. 다음 그 밑에 있는 표는 참고적으로 한번 쭉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표준 대기압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절대 압력까지 우리가 살펴를 봤고요. 다음 온도 보시겠습니다. 자, 온도도 이제 예,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 압력 이렇게 했잖아요. 먼저 이걸 압력 이렇게 썼지만은 P, 프레셔 요거로다가 쓴다 말이죠. P. 자, 그럼 온도는 어떻게 하냐? 온도는 템퍼러처. 그래서 T로 쓴다. 그래서 압력과 온도. 뭐 기존 다 알고 계시면은 다시 한번 써봤습니다. 자, 온도 단위를 보시겠어요? 온도 단위.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온도는, 지금 뭐몇 도지? 뭐 36.5도야, 뭐 100도다. 이런 거는 다 뭐죠? 섭씨. 그래서, 도씨. 셀시우스라는 양반이 이거를 이제 만들어냈다 해서, 씨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씨 말고요. 밑에 화씨가 있죠? 이거는 파렌하이트 또는 파렌하이트 이렇게 얘기했는데, F기 때문에. 도 F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은 사용되는 거가요. 이 섭씨는 그 일반 그 상용이랄까? 과학 공학이 아니라 일반 사회적으로 쓰는 고로 많이 쓰는 거고요. 근데 그런 개념으로는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영국 이런 데에서는 도시를 안 쓰고 일반 이렇게 상용으로 그냥 쓰는 거로는 화씨를 써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뭐 도시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섭씨고요. 얘는 화씨예요, 화씨. 그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여러분들이 성이 있죠, 성. 뭐 김씨. 이걸 만약에 이식 이런 사람이 만약에 이걸 만들었다면 섭씨가 아니라 뭐죠? 김씨가 되는 거예요. 되게 웃기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셀시우스의 한자어가 그거를 이제 한문으로 표현한 게 섭자예요, 섭자. 그래서 섭씨 씨가 이거라는 얘기죠. 김씨지 박씨 씨자예요. 화씨는 뭐예요? 예, 그렇죠. 파렌하이트가 만들었다고 화씨예요. 네, 그거를 한 거예요. 되게 재밌죠? 그렇고요. 그 다음에 절대 온도가 있는데, 요는 요거 이제 K라고 써요. 요건 뭐냐면은 켈빈. 켈빈이란 분이 이거를 이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온도 개념으로 사용되는 온도가 켈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공학에서는 역학에서는 가능한 거의 대부분이 켈빈 온도, 절대 온도로다가 계산을 하고 그런 것이 이제 대부분이죠. 그다음에 랭킨이라는 분이 만들어낸 R 에서 이렇게 쓰고요. 랭킹 온도, 랭킨 온도. 랭킨 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얘는 켈빈 온도인데 켈빈 온도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은 절대 온도라는 이제 표현을 더 많이 쓰죠.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우리 교재에 이제 소개되어 있고 화씨, 섭씨 먼저 보면요. 섭씨는
0도에서 100도. 이렇게 해서 0에서 100 사이를 여기를 100등분한 거예요. 100등분. 여기서 뭐 1도, 2도, 3도, 4도 쭉 가다 뭐 99도, 100도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0도가 뭐냐면요. 얼음. 그리고 물. 야가 공전하는 온도가 0도. 그다음에 이 사이에는 물. 100도에서 뭐죠? 수증기가 되는 온도죠. 그래서 이거를 100도씨 이렇게 한다 이거죠. 얼음 물이 공전하는 온도는 뭐죠? 요거 0도씨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한개 썹시다. 썹시다. 근데 이 셀시우스가 재밌는 게 지금 이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0도, 0도에선 물이 얼수 있다. 100도가 되면은 물의 뭐죠? 보일링 포인트가 돼가지고 물이 증기가 되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셀시우스 갈 때는 반대였어요. 얘를 100이라 그러고 이 0이라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이 셀시우스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이제 아주 친한 그 친구 정도 되는 과학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바꿨어요. 예, 그 이제 계속 이렇게 된다. 0은 0도씨는 물이 얼수 있는 온도. 100도씨는 수증기가 되는 온도. 이렇게 이제 바뀐 거죠. 자, 그 다음에 화씨 온도. 얘는 이제 180등분을 한 거예요. 그좀 다른 개념으로 한 거예요. 자, 어쨌든 일단은 섭씨유래만 이제 살펴보고요. 자, 이거를 아셔야 돼요. 섭씨는 C는 9분의 5. 화씨의 마이너스 32도.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화씨는 기본적으로 그 숫자가요. 화씨가 섭씨보다 숫자가 높아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5분의 9C 더하기 32.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암기를 해가지고 푸시는 게 좋으시겠어요. 그 다음에 절대 온도는요, 절대 온도는 K. K는 C 더하기 273. 아, 도씨예요, 이게 도씨. 우리가 보통 이렇게 외우죠? 근데 실제로 273이라는 게 우리 교재 273.15 혹은 뭐273.16 이렇게 얘기도 해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 물의 그 삼중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1K라고 하면요. 뭐냐면은 열역학적 온도의 273.16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K를. 그래서 이제 켈빈하고 도씨는 우리 이제 쉽게 계산할 때는 그냥 273을 더해야죠. K는 C 더하기 273으로 이렇게 보통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온도 시간이니까 이제 273.15 이렇게 한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랭킹 온도가요. 어떻게 되냐면은 랭킹 온도는요. R은 F 더하기 460. 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1.8K가 이제 계산이 되겠어요. 이거 유도해서 해도 되는데 이게 몇 가지 안 되니까 그냥 바로바로 외워도 괜찮겠어요. 자, 섭씨라는 거에 온도 숫자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공식이 있지만은 화씨라는 온도의 숫자가 있죠. 예, 있다고요. 근데 이게 같은 온도가 있어요. 같은. 과연 어디서 같을까 이거예요. 계산을 딱 해보면은 마이너스 40이라는 숫자는 똑같아요. 예, 그래서 마이너스 40도 C는 마이너스 40도 F입니다. 계산하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끔 첫 문제에 나와요. 그래서 마이너스 40이라는 거고요. 요거는 켈빈으로 몇 도죠? 273에서 40 빼면 되죠. 233K죠. 네. 이렇게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물의 빙점 나와 있죠. 물의 빙점 뭐죠? 우리가 보니까 여기였었잖아요. 0. 네, 0도씨였죠. 0도씨는 바로 F에서는 32도 F예요. 그리고 이거는 273K.
3.15K다. 그래서 그 랭킨으로는요, 492R 이렇게 되겠습니다. 492R. 이것도 계산에 유도하면 나오는데, 그냥 외우셔도 괜찮겠어요. 492R이다. 다음에 평형수소의 삼중점은 마이너스 259.34 도시인데, 이것은 마이너스, 어디 뭐 볼까요? 마이너스 259.34 도시 전에, 이거 켈빈 K로 하면은 도하기 273.15 이렇게 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산하면은 13.81K가 나옵니다. 13.81K. 이것이 평형수소의 삼중점인 마이너스 259.34 도씨하고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온도계의 동작 지연에 있어서 온도계 지시치하고 시간과의 관계시. 이건 뭐냐면요. 딱 똑같이 지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시종수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dτ, 이것은 뭐 어떻게 됩니까? 시종수, 람다분의 x-t0. 그래서 x는 측정 온도고요. t는 온도계의 지시치가 되는 거죠. 참고적으로 뭐 식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표준 대기압 760mHg다. 자, 이것을 킬로파스칼로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 킬로가 붙었네요. 네, 그래서 101.325. 그죠? 킬로가 빠지면 101.325. 이렇게 되죠? 네, 세 번째 거, 자,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해답을 찾아가고, 다음 문제를 이제 푸셔야 되겠죠? 시간을 또 줄이셔야 되니까, 실제 시험에서는. 자, 다음에 두 번째 거예요. 다음 중 실제 값이 나머지 세 개와 다른 값을 갖는 것은? 자, 273.15K다. 자, 이것은 밑에 바로 보니까 0도씨랑 같죠? 예, 0씨. 예? 이것은 K로 하면은 0 더하기 273.15니까. 예, 0도씨는 273.15K랑 같다. 1번, 2번이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0도씨에 대한 걸 묻고 있구나를 알수 있겠죠? 네. 네 번째 보면은 32F. 이것이 0도씨. 파렌하이트하고 같잖아요. 32F. 얘하고 0도씨랑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 랭킨으로는 뭐죠? 우리 아까 외웠잖아요. 랭킨으로는 바로 이게 460이 아니라 여기에 32도F에다가 여기 460 얘를 도한 거다. 그래서 492 랭킨 온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다른 숫자가 되겠어요. 나머지 1번, 2번, 4번은 다 같은 온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3번입니다. 국제적인 실용 온도 눈금 중 평형수소의 삼중점은 얼마인가? 해요. K로 쭉 나왔죠? 이게 마이너스 259.34 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도하기 273.15 하면은 얼마 나옵니까? 13.81K가 나온다.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핵심 이론 1번 끝났고요. 그러면 핵심 이론 2로 들어갑니다. 단위와 차원, 예, 되겠습니다. 단위, 차원. 자, 단위계가 있는데요. CGS라는 거고요. 대비 또는 대조되는 게 MKS라는 게 있습니다. CGS, C, 센티메타, G, 그램, S는 뭐죠? 세컨드, 초, 세컨드. 여기도 S, 세컨드, 초. M은 뭐죠? 센티메타가 아니라 미터. 예. K는 그램이 아니라 킬로그램.
요거 이제 집 빼는 게더 보기 좋겠다. 그쵸?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이렇게 된다. 그래서 CGS는 길이 단위로는 센티미터, 그다음에 질량 단위는 그램, 시간 단위는 초. 이거를 쓰는 단위계고요. MKS는 길이 단위로 미터, 질량 단위로 킬로그램, 시간 단위로 초를 쓰는 단위계인데요. 국제 단위계에서는 기본적으로 MKS 단위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MKS 단위를 사용하고 CGS는 보조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러한 현실,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쓰고 있다.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센티미터에도 동한데 이건 뭐죠? 공학이나 과학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일상적으로 30cm 이렇게 하면서 일상적으로 쓰는 그런 거단 말이에요.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SI, 국제 단위계를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SI, 기본 단위가 있는데요. 이게 몇 가지입니까?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그래서 맨 처음에 길이에 대한 것은 미터로 표현한다. 그 다음에 질량은 킬로그램으로 표현한다. 그 다음에 시간은 초, 세컨드로 표현한다. 그 다음에는 전류가 나오면 전류는 암페어로 표시를 한다. 그 다음에 온도. 온도는 섭씨가 아니고 켈빈, K로 표시한다. 그 다음에 물질량. 이것은 몰로 표시한다, 몰. 우리가 열역학, 연소공학에서 몰을 많이 다루었죠. 그 다음에 광도가 있습니다. 광도. 광도는 칸델라, CD로 표시하는데요. 광도 해가지고, 뭐, 럭스, 이렇게 나왔다. 이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빛의 그 SI계에서는 럭스 쓰지 않습니다. 칸델라를 쓴다.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함정으로다가 가끔 이제 출제가 됩니다. 자, 근데 7가지에서 이 정의를 낼때 어떻게 내렸냐면요. 뭐, 1m는 빛이 진공해서 뭐 29792458분의 1초 동안에 지행한 거리. 1초가 되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한 2억 3천 가까운 그 분의 1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빛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거의 간 거리가 아마 이 정도 되나 보죠. 그렇죠? 이거 한 1미터 되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서 유래가 된 거고. 킬로그램 같은 경우는 국제 킬로그램 원기의 질량 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킬로그램을 맞는 것입니다. 이게 유래들이 있는데요. 유래들은 이제 처음부터 잘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 두번 정도 재밌게 읽어주시면 되시겠고요. 예. 그다음에 절대 단위계 물리량의 차원을 표시하는 게 있어요. 그 디멘저 이게 어떻게 표시하느냐 이게 차원을 하면은. 아까 길이가 일단 봅시다. 길이가 이제 SI 단위로 m 이거 미터를 쓰는데 얘를 대문자 L, 렌스의 길이 이렇게 표시하고요. 근데 질량은 킬로그램으로 표시했잖아요. 그 질량은 m 이렇게 써요. 그다음에 시간은 초를 썼었죠. 시간은 타임에서 t, L, M, T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압력 단위인 파스칼이 있다. 그럼 얘는 어떻게 LMT로 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파스칼은 뉴턴 퍼 제곱미터예요. 파스칼은. 그래서 뉴턴은 어떻게 되냐?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야를 제곱미터로 나눴어요. 자, 그래서 이것을 LMT로 표현하면은 자, 킬로그램 봅시다. 자, 딴데 없네요. 킬로그램. 야를 어떻게 M. 그 다음에 L 쓰려다 보니까 밑에
L제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L 마이너스 1. 그죠? 그 다음에 예, S는 T죠. T4니까 T 마이너스 1.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 다음에 계량 단위에 대한 일반적인 요건을 보시겠습니다.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사용하기 편리하고 알기 쉬워야 된다. 대부분의 계량 단위를 10진법으로 할 거. 자, 10진법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기본적으로 길이 같은 경우는 미터계를 써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뭐 당연하지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은 인치계를 대부분 쓰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 한다 하고 있지만은 이 공학의 역사로 보면은 인치나 피트가 시작돼갖고 간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유럽 중심으로 그러니까 영국 빼고 유럽, 영국 빼고 유럽 중심으로 ISO로 그 이제 추진을 쭉 하고 국제 단위계로 가면서 다시 10진법으로 된 미터계를 이제 쓰는 거로 가 있죠. 자, 그다음에 리을 보편적이고 확고한 기반을 가진 안정된 원기가 있을 걸. 원기가 있을 걸. 원기. 그러니까 딱 정확한 거. 표준되는 거. 우리가 이제 그 공장이나 연구실 이런 데 보면 마스터 이런 게 있어요. 마스터. 마스터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에 이제 그런 용도죠. 원기는 그거보다 더 거의 절대적으로 딱 맞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약간의 오차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것을 얘기를 한다. 다음에 문제를 몇개 풀어보죠. 다음 중 SI 기본 단위를 바르게 표현한 것은 길이는 밀리미터다. 얘는 뭐죠? 아니죠. 미터죠. 그다음 질량은 그램이다. 아니죠. 킬로그램이죠. 시간은 분이다. 미니츠? 아니다. S다. 전류는 암페어다. 암페어 맞죠? 4번 맞습니다. 4번. 다음 2번 보시겠습니다. 절대 단위계에서 물리량을 차원으로 표시한 것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가 차원 좀 한번 공부했었죠? 자, 보시게 되면 질량은 M이다. 질량. 자, 질량은 일단은 SI 단위로 보면은 킬로그램인데 얘는 어떻게 표시한다? M으로 표시한다. 차원 표시는 1번. 2번에 중량. 중량은요, SI 기본 단위가 아니에요. 얘는. 자, 저기 F로 돼 있는데, 일단 이 답은요, 중량이에요. 넘어가고, 좀 이따 할게요. 3번, 길이다. 길이는 미터죠. 그래서 이거 length, L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4번에, 길이 했죠. 시간. 시간은 초로 하는데, T로 표시한다, 그죠? 그러면, M, L, T 다 썼잖아요. 예, 근데 얘는 말이죠. 중량은, 저기 뭐, F라는 거는, 이거, 절대 단위에서 물리량 표시가 있지 않고요. 자, 중량은요, 킬로그램, 그리고 미터 퍼스 제곱세크가 되겠죠. 뭐 중력과 속도잖아요. 중량이니까 중량. 그래서 딱 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있죠. 예, 여기 또 달려 있다 그러면. 중력가속도가 고려가 된 것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요건 뭐예요? 킬로그램은 M 그 다음에 미터는 L 요거 세컨드는 T인데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ML T에 마이너스 2승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서 중량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절대 단위계 아니고 유도 단위계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단위의 기본 단위가 아니라 기본 단위가 아니고 중량은 기본 단위에 들어가지 않고 유도 단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핵심 이론 03 들어가겠습니다. 자, 계측
적용 원리, 법칙, 그리고 정리, 점성, 레이놀드스 이렇게 엮어놨는데요. 이게 다 뭐냐면, 우리 그 3과목 계측 방법에서 등장하는 그러한 내용들의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을 묶어놓은 거예요. 자, 맨 처음에 뭐가 나오냐? 파스칼의 원리가 나오는데요. 일단 파스칼이라고 그러면은 사람 이름이잖아요. 위대한 과학자, 철학자, 그리고 뭐 신앙이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옛날에도. 그다음에 저 사람을 생각하는 갈따라하는 등 그런 뭐 명언도 얘기를 했고 한 분이지만은 이분은 파스칼의 원리로 제일 유명하죠. 압력은 단위 면적당에 미치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요 밀폐 용기 내에서 액체에다가 압력을 단면적에 가하면은 압력은 모든 부분에서 동일하게 전달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동일하다. 그래서 뭐 1의 위치에 있던 2의 위치에서 이런 힘을 가하든 이것은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압력이 일정하다는 얘기죠. 요게 힘이 일정하다는 얘기가 아니죠. 예. 만약에 단면적이 같으면 힘도 일정하겠죠. 근데 단면적을 다르게 해가지고 이런 힘을 많이 내게 하는 원리를 응용한 것이 대부분 보면은 바로 유압의 원리. 유압이 큰 힘을 내잖아요. 파워. 그래서 공학에서 무슨 파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대부분 유압을 그냥 줄여서 그냥 파워라고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힘을 많이 내는 원리에 쓰이는 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파스칼 원리는. 자, 그 다음에 베르누이 방정식에 가죠. 베르누이 방정식은요, 베르누이. 뭐, 정리, 뭐, 얘기도 하고, 방정식,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요거 이제 한국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쓰고 있는데, 사실상 그 베르누이 방정식은 어디서 온 거냐면은 일종의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서 온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보존, 에너지가 일정하다는 얘기를 갖다가 이 사람은 뭘로 이제 유체를 보고 했냐면은 압력 에너지, 그 다음에 유체가 가는 속도 에너지, 그 다음에 위치에 대한 에너지가 있죠? 위치 에너지. 네. 이렇게 압력 에너지, 속도 에너지, 위치 에너지. 얘가 일정하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조건이 있었는데, 위치가 높아지고, 뭐, 압력이 빨라졌다 그러면 속도 에너지는, 속도가 늦어진다. 뭐, 이런 얘기예요. 쉽게 해서. 네. 압력 에너지, 속도 에너지, 위치 에너지. 근데 이것은, 근데 가정을 뭘로 하고 만드는 거냐면 점성 유체 뭐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점성 유체가 아닐 것. 그다음에 압축성 유체가 아닐 것. 점성도 아니고 압축성도 아니고. 그리고 상태는 스테디에 대한 정상 상태. 정상 상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세 가지가 바로 베르누이 방정식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점성 개수하고 동점성 개수 개념을 보시면은 자, 점성 개수는 이제 뮤 이렇게 표시하고요. 얘는 그다음에 이게 에너지 점성 개수 얘는 쉽게 해서 유체가 잘안 갈라 그러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뮤로 표시했지만 뉴로 표시하는 게 있어요. 뉴 또는 뉴. 얘를 뭐냐면 동점성 개수라고 그래요. 얘는 어떻게 지금 가보려고 하느냐. 움직이려고. 반대예요. 반대. 예, 그래가지고 여기에
꼭 반달해보든 어떤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점성 개수 얘는 로 곱하기 뉴예요. 여기서 로는 밀도, 그 다음에 뉴는 동점성 개수예요. 그래서 동점성 개수라는 것은 점성 얘를 밀도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밀도로 얘기하면요. 자, 밀도. 점성은 밀도가 높아져서 높아지잖아요. 근데 동점성은 밀도가 높을수록 더 느려진다 이게. 예. 그렇죠? 밀도가 그 미친 영향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점성 개수 단위로 보면은 파스칼 세크. 이것은 킬로그램 퍼 미터 곱하기 세크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점성 개수하고 동점성 개수를 잠깐 말씀드린 것은 왜 말씀드렸냐면요. 바로 이어 등장하는 레이놀즈 수를 얘기를 하려고 등장을 시킨 것입니다. 레이놀즈의 수가 있습니다. 숫자죠. 레이놀즈 수. 자, 이건 뭐냐면 점성력에 대한 관성력의 비율을 표시한다. 그래서 점성력, 그다음에 관성력. 그래서 얘네들이 차원이 같아요. 그래서 무차원 또는 비차원이단 말이에요. 무차원. 그래서 이거를 R2 이렇게 표시를 한다는 얘기죠. 제가 점성은 뭐랬죠? 점성. 그렇죠. 예. 이렇게 뮤. 그다음에 관성력은요. 로 VD.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이것은 여기서 동점성 개수를 여기서 유도를 하게 되면은 뉴분의 VD 이렇게 되죠. 여기에 동점성. 그러니까 동점성 개수가 밑에가 이제 들어간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것은 그러니까 관성에 의한 힘하고요. 요거 점성에 대한 힘, 요거의 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이놀즈 수. 자, 이렇게 해가지고 레이놀즈 수에 비례되는 요인이 있고요. 반비례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비례되는 요인은 그러니까 레이놀즈 수가 크면요. 사실 크면은 하여튼 유체 유동이 되게 빨라지고 뭔가 막 변화가 막 일어난다. 레이놀즈 적으면은 뭔가 잔잔하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는 임계수가 있어요. 이따가 얘기할 거고요. 그래서 비례. 그러니까 레이놀즈 수가 올라가는 거, 커지는 거. 관성력이겠죠. 아무래도 움직이려는 거. 관성력. 그리고 속도. 유체의 속도. 속도.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속도죠. 관성력의 속도. 그 다음에, 관의 직경. 직경이, 파이. D라고 쓸까요? 그쵸, D. 예, 요거. VD잖아요. 속도하고 직경. 그 다음에 반비례 되는 거 있죠? 반비례. 그러니까 레이놀즈가 작아지는 거. 이게 좀 잔잔한 거를 연상이 떠올리면 돼요. 자, 안 움직인 거 떠올리면 돼요. 그 뭐죠? 점성. 점성력이죠. 점성력에 대한 거예요. 그건 뭐냐? 유체 점성. 그 다음에 동점도. 그리고 무관한 것은 중력, 압력이다. 중력, 압력.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무슨 레이놀즈에 중력이 이렇게 나오고요. 압력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레이놀즈수에 무관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요거를 함정으로 이게 등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잔잔하다, 뭐 물살이 빠르다 이거 구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를 요거 임계 레이놀즈수라고 해갖고요. 그래서 레이놀즈수가 얼마냐면은 2, 3, 2, 0. 어떤 경우는 또 2, 1, 0, 0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2320을 얘기를 해요.
2100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임계레일놀즈 수, 예, 2320보다 더큰 거, 더 작은 거 해갖고요. 바로 요거를 구분한다 해서 임계라고 했죠. 임계. 레일놀즈가 2320 위임은 난류야, 난류. 난리를 쳐. 뭐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막 한단 말이죠. 이거는 잔잔히 흘러. 이게 층류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층류에서의 관 마찰 계수가 있는데 F는 R2분의 64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자그 다음에 하겐 푸아지우 방정식이 있어요. 수평 층류 원관을 흐르는 유량의 변화량을 계산한 그 공식인데요. 이 공식이 좀 복잡하게는 생겼지만은 요거를 알고 계시는 게 뭐냐면 Q는 128 뮤 L 분의 파이 델타 P 그 다음에 D의 4승 해가지고 단위는 세제곱미터 퍼섹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식을 가지고요 유량과의 어떤 관계 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이죠. 유량.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위에 거 비례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유량에 대해서 비례한다. 그다음에 반비례한다. 밑에 거 반비례는 비례하는 것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 압력 강하 있죠. 압력 강하. 델타 P. 압력 강하 비례하고요. 그다음에 관지름의 사제곱 D의 4승에 비례한다. 예. 그러니까 유량이 관지름이 커지면 4승만큼 막 이렇게 증가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반비례하는 거는요. 점성 개수 뮤하고 관의 길이. 이거는 유량의 반비례하는 그러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을 가지고 여기에 위에 거는 비례되는 거 4승이죠. 그다음에 얘네는 반비례하는 거죠. 공식 갖고 유도하는 그러한 문제가 그런 거 사실은 공무원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 사실 왜냐하면 이제 계산을 못 하니까는 그런 거 유도해서 하는데 우리 산업기사 기사 시험 이런 데서도 가끔씩 나오죠. 자 문제를 보시겠어요. 베루니 방정식을 적용할 수 있는 가정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뭐겠습니까? 자 뭐랬죠? 점성 유체 아니다 이렇게 했죠. 그다음 압축성 유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흘러보세요. 정상 상태다 이거죠. 비점성, 비압축성, 정상 상태 네 번째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핵심 이론 4로 들어갑니다. 핵심 이론 4 측정의 기본. 측정의 기본 용어 보시면요. 우리 측정하는 데이터가 이제 쭉 나오면은 얘가 데이터가 10개가 있다. 그러면은 N1, N2 다 도해. 10개까지. 그래도 10으로 나눠. 이건 뭐가 되죠? 네, 평균. 너무 잘 아시는군요. 평균. 측정치를 모두 더하여 측정 횟수로 나눈 값이다. 측정치의 산술 평균값.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편차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편차, 바이어스. 편차는 뭐냐? 치우침, 바이어스. 측정치로부터 모 평균을 뺀 값이다. 그래서 측정값 빼기 평균값. 이 편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도라는 거 있죠? 정확도. 이게 정확해. 얘기는 안 정확해. 이런 게 있어요. accuracy. 정확도는 편차. 치우침이 얼마나 작지? 얼마나 적지? 이런 거예요. 편차가 작은 정도. 얘가 정확도다, 이게. 그 편차가 많이 있어. 그러면 부정확하다. 정확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오차가 작은 계량기는 뭐예요? 정확도가 우수하죠. 그래서 여기 정확도라는 개념은 바로 편차로다가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정밀도라는 게 있어요. 정확도 말고. 정확도 accuracy인데 정밀도는 precision이죠. precision. 얘는 이제 무슨 개념이 등장되냐 하면은 산포 혹은 분산, 산포, 분포 이런 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밀도는 분산이 적은 것이 정밀하다. 분산이 큰 거는 정밀하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분산 산포가 작은 정도다. 참값에 가까운 정도. 이것을 정밀도라 한다. 자, 그 다음에 정확도, 정밀도가 있는데, 감도라는 게 있어요. 계기에는. 감도. 감도. 얼마나 민감하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sensitivity죠. 감도. 측정량의 변화, 델타 M에 대한 지시량의 변화, 델타 A에 B가 된다. 예. 그래서 델타 A, 델타 M. 이게 감도다. 측정량의 변화분의 지시량의 변화. 지시량은 눈금상에서 읽을 수 있는 측정량. 그 다음에 동특성 있는데요. 시간에 따른 또 특성이 있어요. 그런 걸 얘기를 한다. 자, 그래서 정리를 또 한번 다시 해보면은, 참값, 측정값, 오차.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자, 오차는 측정값 빼기, 뭐요? 참값이다. 자, 오차는 측정값 빼기 참값이죠. 그럼 참값은 측정값 빼기 오차다. 측정값 빼기 오차. 측정값은 참값에다가 오차가 더해진 것이 측정값이다. 그러니까 측정값하고 여기서 보면 참값하고요 같다면은 오차가 만약 제로라면 오차가 없으면 측정값은 참자가 같죠. 예. 그런데 오차가 발생하면 여기다 더하기 오차만큼이 측정값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측정 오차의 종류를 보면은 우연, 원인 알수 없는 오차를 우연 오차라고 그래요. 원인 알수 없는 오차. 측정할 때마다 측정값이 일정하지 않고 분포 현상을 일으킨다. 종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비계통 오차라고 해. 비계통 오차. 이건 뭐죠? 원인을 모르는 거. 원인 모를 그런 겁니다. 원인 모를 오차다. 그 다음에 원인 아는 오차가 있다. 얘는 계통 오차. 대부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이 계통 오차인 거죠. 그래서 개인 오차, 개인 숙련도에 따른 오차, 그다음 계기 오차. 계기 오차는요, 계기 오차. 이거 딱 줄여서 기차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트레인이 아니고요, 계기 오차예요. 기차. 계측기가 가지고 있는 오차다. 구조, 측정 압력, 측정 온도, 측정기의 녹, 마모 등에 따른 오차. 자, 그다음에 그럼 측정기 정도는 어떤 표준이에요? 온도는 몇 도고요? 몇 도에서 표준이다 얘기를 하고, 습도는 얼마일 때, 그 다음에 기압은 얼마일 때.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표준 온도, 습도, 기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표준. 정도 표준은 온도 20 플러스 마이너스 0.5. 여기에 또 도씨. 예. 섭씨 0.5도. 그 다음에 습도는 65%. 그리고 기압은 760mHg. 이게 뭐죠? 일기압이다는 얘기죠. 1013mBar다. 1013mBar. 시차. 또 시차가 있는데요. 얘 기차였죠. 시차는 뭐냐면, 보는 거에 대한 그 차이예요. 눈의 위치와 눈금의 위치가 다른 데에서 기인되는 오차다. 눈금을 읽을 때 시선 방향에 따른 오차예요. 이런 것이 있다. 다음에 측정의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로다가 딱 피투성물의 대고선 그 눈금을 읽어서 이거는 몇 밀리미터네 하는 거 있죠. 이런 거는 직접 측정이라고 합니다.
측정기를 피 측정물에 직접 접속시켜서 길이나 각도 이런 거를 측정한다. 각도는 각도에 딱 돼요. 각도 이렇게 하잖아요. 뭐 자아나 뭐 버니어 캘리퍼스, 마이크로미터 이런 것들은 직접 측정이죠. 그래서 있고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제 노기스라고도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비교 측정. 이것은요 기준 치수가 있어. 그거하고 피 측정물을 비교해서 그 차이를 보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해서 딱그 실측은 아니죠. 얼마큼 틀렸지? 얼마큼 벗어났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다열 게이지예요. 다열 게이지. 예. 그다음에 밀리미터, 공기 마이크로미터, 전기 마이크로미터 이런 것들이 있다. 다음에 간접 측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이 측정을 하긴 하는데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해야 돼요. 예, 계산하는 걸 간접 측정이라고 합니다. 피 측정물의 측정부의 치수를 수학적이나 기하학적인 관계로 측정하는 방식이다. 해서 거기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해. 예를 들면 사인 바에 의한 각도 측정이라든지 롤러와 블록 게이지 이용한 그 테이퍼 측정하다든지 이런 것들이라든지 삼침법에 의한 나사의 유효지를 측정 이런 것들은 그 측정해 가지고 공식에 의해서 어떤 룰에 의해서 계산을 해서 그 값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간접 측정은 계산하는 거구나. 다음에 절대 측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정의에 따라 결정된 양을 사용해서 측정한다. 예를 들어서 U자관 압력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뭘 하냐? 수은주 높이, 뭐 밀도, 중력 가속도를 측정해서 압력의 측정값을 결정을 하죠. 자, 다음엔 측정량을 이제 계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보상법이 있습니다. 보상법 뭐는 이 분동이 있어요. 딱 측정의 크기가 거의 같고 미리 알고 있는 양의 분동. 분동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뭐 5g 뭐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얘가 딱 5g이다 그런 소리. 얘를 준비해서 아니 얘가 더 커. 그럼 얘뭐 10g 뭐 이렇게 써 있다. 분동을 준비해서 이 분동하고 측정량의 차이로 해서 측정량을 구한다. 예. 네. 그런 것입니다. 다음 편의법이 있어요. 측정량의 크기에 따라 지침을 편의시켜 가지고 측정량을 구해. 예를 들면 뭐 전압계나 전류계는 있죠. 그 밑에 이렇게 흐르잖아요. 예, 그렇게 많이 쓰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감도가 좀 떨어져요. 취급이 쉽고 신속한 측정이 가능하다. 다음에 치환법이 있습니다. 예, 비교 측정, 이제 정확한 기준과 비교 측정하는 다열 게이지. 예, 이런 것이 치환법입니다. 정확한 기준과 비교 측정을 하여 측정기의 부정확한 원인이 되는 오차를 제거한다. 그렇게 해서 사용되는 방법이다. 다열 게이지 이용해서 두께를 측정하는 방법 뭐 이런 것 등이 여기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영위법이 있습니다. 측정량, 측정하고자 하는 상태량이 있고요. 기준량인데 기준량에 대한 거를 마스터로 딱 정해가지고 이게 이제 근데 독립적 크기 조정 가능. 요건 이제 마스터 개념보다는 좀 다른 개념이네요. 자, 하여튼 기준량, 독립적 크기 조정 가능 한걸 요걸 비교해서 측정량과 똑같이 되도록 기준량을 조정을 한 후에 기준량 크기로부터 측정량을 한다. 아, 제로 세팅 생각하면 돼요. 제로 세팅. 예, 그렇게 하시면 되시겠어요. 자, 다음에 문제를 좀몇 개를 풀어볼게요. 계측계 성능을 나타내는 용어다. 계측계 성능을 나타내는데 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거예요. 자, 정도가 얼마나 좋지? 감도, 센서티브 얼마나 좋지? 얼마나 정밀해? 얼마나 정확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편차? 이렇게 얘기는 안 하죠. 편차 안 하고 뭐 하죠? 정확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네.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네 번째 게 정답이고요. 다음에 2번 문제. 측정하고자 하는 상태량과 독립적 크기를 조정할 수 있는 기준량과 비교해서 측정 계측하는 방법. 바로 뭐죠? 0점 조정한다. 영위법이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